이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두 번째 세션도 첫 번째 마찬가지로 발제자 외에 토론자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하실 분들한테서 간단하게 모두 반응을 들을 텐데, 우선 먼저 박상원 교수님,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이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라매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직접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대학병원으로서 또 공공병원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보라매 병원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료 경험과 또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박상원입니다. 제 사진은 봤더니 제가 머리가 좀 있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어서 뭐 다행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하고 그 직전에 이 메르스, 전 메르스라고 표현을 이제 하는데, 그게 아마 그 머리 빠지는데 아주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포스트트라우마 이 외상후증후군, 뭐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메르스 때 이제 그런 걸 조금 경험했는데 한 1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경험을 제가 한번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이 토론자로 나왔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서 몇 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임상을 이제 한 지 한 25년 가까이 됐고, 그 사이에 이런 거를 벌써 세 번째 이제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라는 거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사실은 이제 좀 어떤 면에서 이제 지겹다 이런 표현도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막 지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은 있는데 항상 이제 비슷한 이제 상황에 처하니까 좀 어렵다라는 이제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대처를 하면서 몇 가지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염관리실장도 이제 병원에서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1차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울 때 이제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내과 의사로서 직접 확진 환자를 좀 보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이 발전이 이제 생겼다고 제가 보는 거는,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 실험실 검사가 신속하게 도입되고 확대된 거는 예전에 비해서 확연히 이제 달라진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검사를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이제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제한들이 많았어요. 되게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워낙에 딱딱한 조직이죠. 좀 위압적인 조직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이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걸 벗어나면 아주 이 현장에서 뭘 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코로나는 완전히 뭐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장에서 임상에서 거의 마음대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행정하는 분들이 뭘 정해놓는 거 말고 임상에서는 이제 또 그 외에 비전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또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환자 관련 이런 정보의 투명성, 신속성은 뭐 뚜렷하게 제가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예전에 메르스 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의사들끼리 이제 밴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막 주고받고 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병원 내에서 이런 감염관리실의 인원이 그 사이에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구조적으로 이런 감염관리 간호사들을 이제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생겼죠, 그 사이에. 제가 예전에 메르스 때는 감염관리 간호사라는 건 실무 이제 자들인데 1.5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1.5명을 데리고 이제 그 환자들을 봤는데, 지금은 6명이나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침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이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밤을 새워서 했는데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된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이제 반응을 받고 있는 이 생활치료센터는 이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보건소 역할도 이번에 많은 이 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정부의 소통이 증가했다 이런 거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그동안에 이제 우리 생활치료센터도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한 200여 명 받고 저희 병원 자체에서도 한 대략 한 185명 최근까지 지금 이번에 있는 환자까지 하면 뭐 대략 한 200명 가까이 이제 봤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명의 환자를 병원에서 보는 게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에서 봤던 환자인데 환자가 이제 중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많이 나오는 에크모라는 것도 달고 그랬던 환자인데 이런 환자가 한 명이 오면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의료진이 이렇게 많고 지속적으로 이런 중환자 이 진료를 위해서 많은 인력이 달려들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환자들이 지금 200명이 온다면 감당할 수 있겠는지 절대 감당할 수가 없죠. 다행인 건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건 임상이 중국의 초기 데이터를 보면 80% 정도는 경증.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대략 한95% 정도가 경증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중증도였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리 없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던 지역이 있는 거죠. 이 대구 경북 지역이 그거를 넘어서는 이 갑자기 많은 환자가 생기면서 이제 그거를 감당을 못 했던 거고 감당을 못한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망자로 나타납니다. 지금 사망자가 요 기준으로 해서 260명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이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지요. 그래서 이런 이 우리 의료가 지금 현장에서 이 완충이 많이 될 여지가 그 리저브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문 인력이 좀더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게 뭐이 여러 대책의 하나로서 이 의료진들을 뭐 육성을 해서 다른 병원에 뭐 꿔준다든지 지역에 꿔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의료라는 건이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더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될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병원의 이런 체계를 개선하는 당장에 외래 우리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많이 있죠. 밀접하게 있는데 그런 체계를 바꾼다든지 응급실의 그런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되게 이 전문가 중심의 이런 의사결정 구조도 이제 필요합니다. 전문가라는 건 결국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 구조가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그런 이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얘기하십니다. 특히 전문가 단체들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 환자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는 비용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대개 이런 비용을 얘기를 안 하십니다. 비용은 이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얘기를 잘안 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런데 결정하는 이제 그런 장소에 가면 대개 이제 이런 비용 문제가 다시 또 리젝트가 되기 때문에 잘 이제 개선이 잘안 되는 그런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런 감염병 전문병원 이런 게좀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는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 뭐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코로나 환자를 보는데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그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고 소수 인원들이 이제 지쳐가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게 생긴다면 그런 거를 더 역량을 더 높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런 거를 논의할 때 이게 건물하고 의료진 숫자만 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학병원과 연계를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고 아까 이제 임상 자료들이 잘 빨리빨리 안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런 임상 자료도 우리가 이
정리를 해서 내놓으려면 현장, 결국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병원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죠. 뭐 대통령이 그거를 오더를 내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 전문 병원이 이제 생기면 이 중앙 또는 지역별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데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 코로나 지나가면 다 소용없는 건데 그 굳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말고도 앞에서 그런 저 자료를 보여주신 게 있긴 한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 대처를 해야 될 감염병들이 무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병원 감염 같은 거 그리고 전통적인 감염병 같은 게 사실은 이 시급한 사항들이 많고 그런 사망자도 꽤 많은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바깥으로. 그래서 이런 역량의 평상시에도 쓸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론자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김우영 교수이시고요. 교수님은 이전부터 대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성숙한 시민사 형성에 대해서 관심과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 모습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우영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 저 발표자 토론자 중에 거의 유일한 정착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학자이신 위원장님께서 민간협력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의료 보건 쪽에 다 전문가분들 외에 제가 이제 정착자인데 참 오늘 뭐 토론보다는 제가 배우러 왔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오히려 좀 정리를 해보고 조금 같이 생각할 거를 나누는 식으로 토론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유명승 교수님 저한테 숙제를 막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걱정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들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저도 좀 준비하긴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요 세 장인데 달랑 세 장인데 오늘 우리의 논의는 시민사회 대응인데 오늘 발표하신 것들을 한마디로 묶은다면은 시민사회 대응의 다양성입니다. 정말 다양하구나.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 홍준영 교수님께서는 민관협력의 이름으로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질본도 나오고 기업도 나오고 시민도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질본 얘기할 때 그리고 여기 전 질본을 맡으셨던 여러 의대 교수님이 나오셨을 때에도 관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민으로서의 입장을 많이 또 얘기하셨어요. 시민사회로의 입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정기석 전 저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관료들과 경험했던 그 여러 어려움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의 입장에서 오히려 관에 들어가서 경험한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것을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김명희 저기 선생님께서는 CSO의 역할에 초점을 두셨고 그중에서도 기억을 하신다면은 불평등과 어떤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 포인트를 잡으셨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박기술 교수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저 오늘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너무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해주셨죠.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자 정부가 시그널링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민사회 자체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종종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동선을 그리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역할로부터 커뮤니티에 가서 인게이지하면서 참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는 역할로부터 또 민의 사이드, 취약계층, 격차가 있는 곳에 커뮤니케이션을 그들의 정보를 위로 정부로 관 사이드로 전달하는 역할 등 시민사회 자체도 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유명승 교수님은 저 어떤 느낌이냐면은 데이터의 융단 폭격을 받은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그 위험인식의 이름하에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온갖 정보를 굉장히 잘 전달해 주셨는데, 자, 우리의 지금 문제의식이 시민사회 대응이죠. 근데 시민사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면은 시민사회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또 뭐 정치적 효능 강화 관련된 데이터를 저한테 질문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유형, 다양한 층이, 다양한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데이터인데 좀 보시기 힘들겠습니다만 Y축이 뭐냐면은 치사율입니다. 코로나19 치사율.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지에서는 테크니컬한 점이 있지만 넘어가고요. 아래 X축이 뭐냐면은 시민사회 참여 지표입니다. 보통 지금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지표와 치사율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시민사회 참여와 치사율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가설인데 아까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거에 대해서 유명순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시민사회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참여에 대해서 자신의 참여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답한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더 따르게 됩니다. 더 협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방역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설도 있고 그 외에 시민사회 여러 조직들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촉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적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촘촘하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취약계층 포함 여러 시민들 사이에 연대감이 생기니까 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 생겨가지고 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가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굉장한 효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참여율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해요. 지난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가는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이 19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민간 협력이건 시민사회 대응이건 여러 가지 이 우리가의 모델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 공동체,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여 효능감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 정책의 반응이 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 신뢰를 주게 되고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민의식이 높다 그랬을 때 그 시민의식은 어디서 오느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참여로부터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시민사회 우리 시민의식 그러는데 이 기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홍준영 교수님께서 박은하 주 영국대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때문에 시민의식이 높아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유와 권리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하려고 한다. 이게 박은하 대사의 말입니다. 시민의식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희생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훨씬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BBC와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이후에 세월호 경험도 얘기했지만 Korean public is highly demanding. 굉장히 요구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요구를 합니다.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협력도 할 줄 알지만 필요할 땐 잘 싸울 줄도 아는 시민사회, 이런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식도 축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민 참여가 시민 대응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다양하죠. 오늘 빠진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정부의 재발견. 국가의 재발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재발견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전주라는 곳에서 뭐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든지
뭐 그쪽에서 시작된 재난 기본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전주시 모델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따뜻한 방역, 따뜻한 연결, 따뜻한 기부의 이름하에 서울시 나름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 정부 차원의 자치 분권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거버넌스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서울대학이 하는 역할의 하나일 것이고, 아까 문경의 생활치료센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까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 플랫폼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대학의 역할입니다. 그거 외에도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의료 이 보건을 넘어서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이 대학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하신 선생님들과 토론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간단한 질문들 한 가지씩만 드리고 또 그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 온라인으로 주신 분들의 질문을 보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홍준영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은 이번에 그 정치 체계와 코로나 대응은 사실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앞으로 이게 보건 국가의 대두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정말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보건 국가 감시 국가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선 거대 국가 그다음에 큰 정부의 도래는 뭐 전문가들이 항상 입을 모아서 진단하는 그런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내용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보건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보건 방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정부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위상을 차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저는 그 보건 국가는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국가 기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무수히 많은 국가 기능의 변천이 있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자유주의 시민 국가부터 시작해서 복지 국가니 사회 국가니 뭐 보장 국가니 여러 가지 그 국가 기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 국가는 안보 개념의 국민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것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국가 기구, 국가 조직 내에 기존의 NSC 그 국가 안전보장 협의회 뭐 카운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상응하는 거기에 그만큼 되는 상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 뭐 보건부가 될 수도 있겠고, 아까 정기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나 다 알듯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킨다고 해서 다른 각 부처의 뭐 장관이 같이 회의하자고 해서 올 리가 없습니다. 우선 영이 안 서고 조직이나 인력 모든 면에서 그 규격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기획예산처, 뭐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신경을 써주냐 하면 일시적으로 이제 사태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또 잊어버리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건국가 기능은, 보건국가의 도래라는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현대국가가 지향해야 될 그런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위험성도 상존하죠. 보건 감시국가로 또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특수한 소수 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그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런 그 집단들이 어떤 지식의 한계라든지 정부의 제한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텐데, 실제로 그 이런 그 집단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정부에서 혹은 시민단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제도가 새로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이제 여러 건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뭐 이주 노동자 개개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장애인 개개인한테 우리가 연락해서 아주 특별한 정보를 주는 거는 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보건과 관련된 니즈를 옹호해온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자체 수준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지자체 수준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 때 혹은 서비스의 전달과 관련된 계획을 할 때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듣고 또 만들어진 초안들을 좀 공유해서 어떤 좀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렇게 저는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여러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평가해서 이후에 뭐 2차, 3차 웨이브 혹은 다른 그런 팬데믹 상황이나 혹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올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박기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굉장히 그 위기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또 한번 증명이 됐는데 보면 항상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내지는 그 국립보건연구원장 또 보면 복지부 차관님이 나와서 그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과연 어느 레벨 정도에서 이런 위기소통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모신 장관이 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을 청문회 담당을 제가 여섯 분을 다 했고요. 임채민 장관이라고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TV에 누가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바뀌지 말고 한 사람이 꾸준히 보건복지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대변인 한 사람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도 누구 한 사람에서 그 조직과 대변인이 동등하고 그 동등한 배경에는 신뢰자본이 까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몇 번 시켰어요. 텔레비에 나오긴 했는데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조직이라는 게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쉽지는 않고 지금 질문 주신 거로 보면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앤드루 코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파워포인트 다 만들진 않으실 거거든요. 대신에 그런저런 내용을 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정책적인 거를 꿰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장점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그 두 분에 대한 평판 지수는 어쨌거나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분은 둘 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 얼굴이 신뢰감이 간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옆에서 이 방역대책본부를 옆에서 들어가면서 하면 너무 바쁘신 분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1시간, 2시간 시켜서 사실 많은 상황이 좀 지체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해보기도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국민과의 어떤 대화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국민이 날카롭게 아니면 국민을 대표한 언론기관에서 날카롭게 물어봐서 신중하게 대답을 해서 그 내용이 옆에 이제 조직 간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얼굴마담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복지부 내에서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행정가들은 다 뒤에 여러 이유로 좀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중에는 보건학 박사도 있고 뭐 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그 많은 경험이 있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답은 없지만 뭐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꾸준히 할 거고 어차피 두 분도 떠날 거기 때문에 누군가 유능한 인력을 꾸준히 평시에 갈고 닦아서 그런 훈련에 대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얼굴도 조금 신뢰 있고 뭐 잘생긴 거 떠나서 목소리도 신뢰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도 해야 됩니다. 이 카메라 텔레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막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민들한테는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유명선생님 그 이번에 이태원 클럽
그 사건에서 보듯이 조금 젊은 층에서 그 정부의 시책이나 브리핑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고, 아까 그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은 좀 운에 맡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게 20, 30대의 특징인가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면서 혹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사실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라서 집중해서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 지금은 20, 30대가 초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의 저희의 분석상으로는 어떤 병의 발생이나 혹은 그게 질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고 운의 좌우가 되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막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그러는 것이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와 같이 마음을 먹게 되면 당연히 그 예방 행동이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행동을 채택하는 가능성은 줄어드는데, 박두준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들 힘든 상태에서 이게 초기에는 더욱더 일사불란한 어떤 대오 형성에 동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길어지게 되면 그 여지는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2030 젊은층에서의 운명론적인 어떤 믿음이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그게 다중이용시설을 이 결과값으로 놨을 때 그 점수가 높을수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항상 한다의 답변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이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저는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건 가자는 사람과 응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여서, 뒤집어 말하면 우리 사회가 그러면 한 사람의 감염의 영향이 나 하나 감염이 되냐 마냐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한 명이 감염이 됐을 때 가족 단위의 감염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소통이 얼마나 충분했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제 대비 오늘 개인 단위의 그 안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나 속성을 부여하지 않은 채 그냥 몇 명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해왔었고, 내가 한 명의 감염이 됐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놓고 보니까 가족의 감염 혹은 가족과 지인의 감염의 규모가 얼마나 됐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손실을 봤던 것은 얼마나 됐었고, 이런 식의 이 사회적 소통이 부족한 것도 저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저의 생각이라서 분석이나 아니면 이걸 알아볼 어떤 추가 적인 노력은 필요한 것 같고,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었다. 2030의 경우는 실은 그 운명론적인 믿음 그 자체보다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 변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집단이 2030이기 때문에 아까 그 표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감염됐을 때의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내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일단 걸렸을 때 치명적일 수가 있다,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데, 젊은 층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평상시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캐피탈이죠, 자산인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나보다는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홍준영 위원장님께서도 너무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이런 윤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 상호적인 존중이고 윤리인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기회를 준 조사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한 번의 결과 가지고 섣부른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고 이런저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게 여쭤볼 텐데, 박상훈 선생님, 그 이번에 환자 보셨을 때 입원을 하는 경우에 이제 격리에 대해서 환자들이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병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격리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환자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은 이제 입원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정말 그냥 머물러 가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참 유용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런 환자들을 이제 다 병원에서 빼갖고 쪽으로 이제 보낼 수 있어서 참 유용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메르스 때도 봤는데, 이게 지금 이 격리를 해제하는 기준이 아주 까다롭죠. RT-PCR 유전자 기법을 하니까 바이러스가 다 죽어도 계속 나오는 그 소위 끝물까지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3-4주는 기본으로 환자들이 입원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벌써 메르스 때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처를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되게 했는데, 환자들이 대개 한 2주까지는 잘 버티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 감정적으로 이제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두려움도 있고 되게 또 우리나라는 이게 다 소위 개인 생활이 다 드러나니까 사방에서 이제 전화도 오고 그런 감정을 추스리는데 한 보통 한 2주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오히려 격려하는 게 더 낫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고 이제 그게 지나가면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정리가 일단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잘 그런 거를 잘 다독이지 않으면 드디어 이제 의료진한테 화를 내고 뭐 아주 공격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환자들한테 하죠. 당신이 이제 한 3주쯤 되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일 거니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잘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이번에 환자가 뭐 한 90명까지 이제 입원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다 볼 수가 없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도 이제 참여해서 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현재적으로 안 하시니까 이제 소위 환자한테 이제 불시에 이제 소위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곤란을 겪고 뭐 좀 뭐 어려웠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리 조금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환자는 기본적으로 한 3-4주 정도 되면 대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정리한 거 좀 진행한 팀에서 띄워주시고요. 그 띄워주시는 동안에 김영 선생님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그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처음에는 이제 왜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그나마 제대로 좀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정책 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배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홍준영 우리 위원장님께서 incentivization, 제도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시민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제도의 문제와 학습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강조했던 건 세월호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의 좀 제가 너무 정착차기 때문에 큰 얘기를 합니다만 전통, 유산, 심지어는 DNA 정도까지 생각해 볼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문지상에 주로 나오는 얘기지만 과거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으로부터 IMF 시대에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우리의 시민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협력할 줄 아는 사이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만히 보십시오. 일본의 시민사회와 중국, 대만의 시민사회와 달리 자 3.1운 동학부터 시작해서 3.1운동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그동안 해왔던 민주화 최근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기까지의 일은 촛불 심지어는 많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제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뭐 반대하는 이런 캠페인을 보더라도 굉장히 결집력을 보여줄 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통과 학습과 제도가 잘 아우러진다면은 이게 저는 가능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잘못 가게 되면은 이 긍정적인 집합행동이 아니라 부정적인 담합과 님비와 카르텔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끄느냐 이거는 이제 역시 어떻게 학습을 더 잘해 나갈 것인가 인센티바이제이션을 어떻게 정교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민사회 사이드라면 오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셨는데 여기에는 최고 지도자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리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위기 시에 결집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직을 바꾸고 여러 가지 뭐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몇 가지의 축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후에 정말로 한국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시간 외상 질문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저희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세 번째 질문 심리적 타격에 대해서 간과했었는데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심리 방역 제안을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어떻게 이명수 선생님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간단히 이제 정말 저 혼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희 국립 단위에서 재난 심리 트라우마 지원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많은 정보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김희영 선생님도 학습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이 과정에서 무기력, 지금 저희 조사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징후 중에 하나는 무기력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이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과 함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이나 스트레스, 울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주시면서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립중앙 그러니까 국립중앙 정신건강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네 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지나친 정보 검색을 하지 말자. 꼭 필요한 만큼만의 정보를 보자. 지금 조사를 보면 코로나 19 정보 검색에만 2시간을 쓴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많을수록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하나 권하고 싶고,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함께하는 법을 찾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이것도 세 번째 거, 이번 이태원 관련 정보 공개는 자칫 사회적 혐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 이를 유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 선생님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언론이 좋은 역할도 했고 이번에 이제 많은 나쁜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아까 유명수 선생님 발표하신 거 보면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사실 제일 바닥에 있는 거를 사실 언론인들이 되게 뼈아프게 자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미 언론인들이 만들어 놓은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본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보도해달라는 원칙들이 있었는데 현실에서 그것들을 사실 많이 어기신 거죠. 언론에서 많이 어겼고,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언론들이 그 준칙들을 따르고 또 시민사회에도 그런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조직들, 사회운동단체들이 있고 이런 데서 좀 엄격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또 실제 정부기구에서도 이런 언론중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으니 그런 데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율을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한 페이지가 더 있죠. 또 그 이제 뭐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사생활 침해, 정보 개인 정보 보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박규 선생님 아니면 홍준영 선생님? 그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께서 해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태원 사건에 관해서 이제 사실은 그 언론사 쪽에서 한국에 대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아주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성소수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우리는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unacceptable하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두 가지 아주 좋은 그 입장이라고 이제 봤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또 자기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방어권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확진자와 접촉자 또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그 동선에 연결된 여러 가지 영업의 자유라든지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이런 것과 관련된 기본권의 상충에 따른 조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수기를 통해서 법률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이제 개선이 된 결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가 방역 당국이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잘 따르느냐, 또 그 기준의 취지에 맞는 충분한 비교 형량, 법익 간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통제를 받아야죠. 예.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대신에 그 질문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사실 오늘 첫 번째 저희 그 포럼은 조금은 좀 그 이과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6월 24일 날 계획하고 있는 두 번째 포럼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어떤 정치적,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분들의 많은 질문들이 그때 어떤 답을 거기서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다음번 6월 24일 토론에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 첫 번째 포럼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